휴지예요. 자, 몇 년 전부터 신박한 모바일 게임은 사라지고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를 보면 웬 정체를 알 수 없는 똥게임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똥게임 갓게임 인기 차트 맛있다. 제가 직접 맛보겠습니다. 한번. 자, 첫 번째 게임 호핑 헤드인데요. 이거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웬 대두만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이거 나름 참신한데요. 이거는 소리를 질러야 점프가 되는 요 발상. 어우 어우 신기하네. 오,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런 똥겜류 중에서는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름 이거 비명소리도 다 넣어뒀고, 제가 최근에 했었던 캐주얼류 게임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데? 잠깐만, 스킨도 있네? 이야, 뭐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, 그리고 짭카츄 뭔데? 궁금한데 다른 것도? 자, 빨리 깨봅시다. 와! 와! 밀어서 날아올라! 오, 야, 근데 이거 그냥 해도 떨어지진 않네? 애초에 무조건 클리어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? 오! 새로운 머리 하나 얻었네요. 웬 여자 머리? 대두야, 가자! 이거, 고퀄이다! 목소리도 딱 다 바뀌어! 그리고 배경이 하트하트로, 야! 약간 앙칼진 목소리로 바뀌었어요. 어, 웬 돌려 돌림판? 돌림판! 오, 허기허기 머리도 있네? 오징어 게임? 야, 이거 머리마다 각자의 그 보이스가 있어가지고, 이 정도 정석이면은 완전 똥겜까지는 아닌데요? 오징어 게임 대두는 애초에 마스크라 구분이 잘 안 가네. 이렇게 길게 늘어져 놓으니까 무슨 뭐 옛날에 제가 갖고 있었던 MP3? 예, 그거 생각나기도 하네. 야, 이쯤에서 우리 짭카츄 얻어줘야겠는데 이건? 왔다! 짭카츄! 최근에 포켓몬의 진심인 저로서는 요거 참을 수 없지. 어, 그리고 뒤에 몬스터볼 둥둥 떠다니는 배경으로 바뀌었어. 우리 귀여운 짭카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삐까 삐까! 이게 도대체 뭔가요? 그 귀여운 삐카츄! 목소리는 어디 가고 웬 변성기 더러운 잼미니의 목소리가 나냐고 이거. 나의 피카츄는 이렇지 않아. 동심 파괴하지 말아줘. 이게 뭔가 싶다. 오호! 아이언맨 머리도 있네. 자, 이번에는 아이언맨 머리. 이것도 그냥 가면이니까 머리만 이렇게 쫙 길어지겠죠? 우리들의 영웅 스타크씨가 안에 계셨네요. 스타크씨의 대두로 부활하셨군요. 자, 다음 게임 머지 마스터. 자, 요 게임 거의 순위권에 있던데요?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. 샵! 샵! 웬 랩터 vs 사람. 어? 선택 안 된.. 잠깐만 이게.. 오, 이거 약간 병맛전쟁이 생각나는 그런 게임인데? 자, 뒤에서 저격해주고 샵! 샵! 아, 근데 좀 멀다. 아, 내가 질 것 같은데 이거? 아니다. 이겼다! 이겼다! 컷! 어림도 없지 마! 공룡이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? 오! 트리케라톱스 탄생! 가자! 몸빵 보소! 묵직하다! 전부 다 나의 뿔로 뚫어버리겠어! 쫙! 오케이. 다음은 이렇게 계속 합쳐서 나가는 거구나. 오, 헌터의 탄생. 앞에 몸빵 세워두고 하나 더 요렇게 갑시다. Let's go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. 괜찮아요. 저 진화한 헌터기 때문에 이거 쟤네들 가볍게. 안 되겠어. 몸빵이 좀 더 필요해. 진화. 이 정도면 되겠지? 들어와. 계속 가자. 야, 이거 진화하는 맛이 있네 확실히.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 다 합칠 수 있는 거 아니야? 오호! 랩터몬 등장. 좋아, 이것도 합치고 얘도 합치면 브루투스? 들어와봐, 니들 상대 안 된다 이제. 쫙! 쫙! 랩터몬 너무 강력해. 근데 얘도 다굴에 장사 없나? 그렇지! 아이, 재밌네. 이거 왜 재밌냐?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? 앞에 몸빵 샵 쏴 쏴 쏴버려. 그렇지.
먼저 몸빵 이렇게 세워두고 랩터 살리면서 플레이하니까 쉽게 뚫네. 합쳐 합쳐 가자. 이거면 이길 수 있겠지. 나도 랩터 몸 두 마리야 이제 임마. 어딜. 그렇지. 앞에서 몸빵. 아 얘만 잡으면 돼. 얘만 컷 컷 빠. 어우 겨우 깼네. 어? 랩터끼리 치나? 랩터몬 진화! 앙킬로 사우루스. 좋아요. 그럼 나도 얘 합쳐주고 얘 합쳐주고 요렇게 인간 4성짜리 루목스로 진화했다. 찹 찹 찹. 아 근데 얘네도 앙킬로가 있으니까 이거 빡센데? 아 이거 역시 어그로꾼 있어야 돼요. 딜분산 시켜야 돼. 잠깐만 얘는 이거 다구리 전법으로 밀어붙이네? 좋아. 근데 약한 애들이라 이거 우리 활쟁이가 전부 잡아내는 모습. 오우 쎄다 쎄. 덤벼임마 짭. 오히려 보스는 한 마리라 이거 금방 잡을 수도 있어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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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. 아 이거 얘를 좀 살려야 돼. 헌터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게. 야, 왜 이렇게 세냐? 할 수 있어.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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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하하 빡신데. 자 이제는 강화 됐으니까 좀 더 버틸 수 있을 듯. 아야 한 대 한 대 두 대. 어, 아까보다 더 안 되냐 왜? 이거 퍼트려 보자 이렇게. 왔다 갔다 하면서 딜할 수 있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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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활쟁이 하나 더. 룰루랄라, 룰랄라, 룰루랄. 보스 왜 이렇게 세냐고!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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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다구린 장사 없다, 임마. 숫자로 밀어붙여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마구마구 잡아버려요. 이거 개체수도 중요하긴 하네. 무조건 센 애만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적당히 쫄따구들도 존재를 해야 버티면서 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야 티라노! 이거 세기의 대결이다. 쳐! 야 티라노는 빡세겠어. 요 녀석만 이기면은 떡상 가는 거야. 찹! 짭! 어 우와 묵직한 거 봐, 티라노.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진화까지 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강력한 놈 진화한다. 빰빠밤 빰빠밤 인챈터 5성. 자 앙킬로 두 마리 깔고 가보자. 오 마법사네. 쑤쑤쑤쑤. 야 아까보다 더 약해졌어. 안 되겠다. 난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다. 앙킬로 진화. 딜로포사우루스. 목도리 도마뱀이에요. 뇽. 싸워보자 임마. 자 딜로포. 오 버틴다. 묵직해. 와우 와우 겁나 약해.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어째. 됐어. 광고의 맛을 보여주마. 이것이 광고충의 힘이다. 촹 촹 촹. 티라노 깨나? 아야야야 얘부터 얘 먼저 죽으면 안 돼! 아야 안 돼! 기다려봐. 이거를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될 것 같아. 가죠! 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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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깨겠다 이제. 얘 마법사만 살면 되거든요? 어그로 끌고 쳐! 쫙! 쫙! 죽어! 티라노 개 박살!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번 키워보고 머지 마스터 이거는 전략도 약간 필요하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맛이 있어서 나름 할만했어요. 다음 똥게임 갓게임 인기차트로 찾아뵙겠습니다. 휴바